세상에. 왜 무슨 일이야? 저것 좀 봐. 뭐? 나무 심는 거야? 그래 맞아. 올해 들어서 스스로 저렇게 나무를 심는 인간은 저 아이가 처음이야. 하아? 세상 인간의 절반만이라도 저 아이처럼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?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. 돌의 정령은 다른 정령을 찾아갔습니다. 계세요? 왜? 무슨 일이야? 나무 개 우리가 좀 도와야겠다. 톱긴 뭘 도와? 또 물 달래? 없어! 못 줘! 내 코가 석자야! 그 새끼! 필요하면 주고받고 하는 거지 하여간 인정머리가 없어요. 나무? 당연히 도와야지. 도와줄 테니까 몸뚱아리 좀 달라고 해. 기웅신 염치 없는 새끼. 네가 그러고도 정령이냐? 조신아 까라 진짜. 너 뒤질래 진짜? 오늘부터 액체 인생 끝장내죠? 응 그럼 너도 뒤져. 얘들아 아가리 닥치고 얘기나 들어봐. 인간들 절반 이상이 나무를 심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냐? 간단하지 씨발. 머리털에 불 붙이고 마. 지금부터 셋을 센다 나무 심어라 한마디 뱉어주면. 지랄을 해요.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짓거리세요. 그것보다는 아가리에 천천히 물을 들이붓다 보면. 지랄 연병을 하세요. 이 새끼 혼자 깨끗할 척 다 하더니 그냥 사이코 새끼네. 미친 새끼. 하 어쩜 좋지. 글쎄 폐에다가 물을 조금씩 집어넣다가 한 박자 쉬고 다시 붓고 한 박자 쉬고 다시 붓고. 아가리 좀 닫아라 등신아. 안되겠다. 다른 애한테 물어보러 가자. 그들은 바람의 정령을 찾아갔습니다. 누구세요? 어? 얘들이 무슨 일이지? 나 돈 없는데? 그래서 온 거 아냐? 인간들 절반 이상이 나무를 심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냐? 내가 한창 인간 세상에 자주 등락날락했을 때 말이야, 인간들의 특징을 알아봤거든? 새끼들은 전반적으로 남의 눈치를 존나 본단 말이야. 그래서인지 겁먹고 허세에 찌들어있어. 그래서 결론이 뭐야? 결론은 나무를 심는 게 지들이 생각하기에 멋지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면 알아서 심을 거야. 멀리 잡았더니 당연한 소리를 쳐하고 있어 씨발. 역시 페퍼 깊숙이 물을 들이붓는 것이. 응? 아가리 다치고 이제 어쩔 거야? 역시 대가리에 불 붙이는 게 가장 현명한가? 그런 폭력적인 방법은 나무가 싫어할 거야. 헐와라 부탁 좀 하자. 다음날 그는 돌로 만든 책상에서 돌로 만든 연필로 돌로 만든 편지를 썼습니다. 안녕하세요 지구 여러분. 올해는 각자 나무 한 그릇씩 심어보는 것이 어떨까요? 제 친구가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의미 있고 멋있는 일이라고 합니다. 글씨 존나 멋쓴다. 꼭 나무를 심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정념님들을 똥. 됐으니까 잘 전달해줘. 다녀올게. 나중에 은혜 꼭 갚아야 한다. 역시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거겠지? 하고 그는 생각했답니다. 그리고 다음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야 이것 좀 봐봐. 세상에. 왜 무슨 일이야? 빨리 와서 봐봐. 세상에. 저번에 그 꼬마 아니야? 또 나무를 심는 건가? 어? 저 사람도 심고 있네? 저 사람만이 아니야. 엄청난 인파가 나무를 심으러 가고 있어. 그래?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. 잘 전달해줬구나. 정말 신기하다. 갑자기 얘들이 왜 이러지? 이제 나무 심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? 아니, 내가 뭔가를 착각했던 것 같아. 응? 착각이라니? 졸라머네 진짜! 얘들이 이렇게 사과를 좋아하는지는 몰랐어.